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티비의 의학 강사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의학 이론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데 단순히 의학 이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제3보험도 같이 접목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좀 들을 만한 강의인지 보시려면 제가 누군지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했고요. 지금 간호학사고요. 그다음에 임상 종합병원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있었고, 뭐 중환자실도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보험 심사팀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평원에 보험을 청구를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보험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 국민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청구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도 따로 심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법인에서 현장 조사를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 이제 대형 손보사죠. DB 손해보험에서 보상 서비스실에 입사해서 장기 보상부에서 의료 심사를 10여 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장기보험 그 의료심사를 이제 원수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원수사 직원뿐만이 아니라 자회사 직원들, 특히 뭐 신입사원이나 아니면은 또 경력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학교육을 계속 시행을 하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내교육 전문 강사도 됐고, 그리고 또 사내에서 그 예전에는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장기보험이 그렇게 뭔가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을 때예요. 거의 다 이제 모든 보험사가 이제 자보 위주로 돌아갔을 때인데, 제가 입사했을 때그 무렵부터 이제 장기보험이 조금 중요하다는 업계의 그 이제 변화에 힘입어서 저도 마침 그때 입사를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를 같이 일을 해볼 수가 있었고, 또 그때 처음으로 장기보험과 관련된 책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내교재. 그래서 이 사내교재를 감수하는 일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거의 한 13년여 정도 현장에서 보상 실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의학 이론이 아니라, 사실 저희 업계에는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은 뭐 이제 자보, 대인 쪽 위주 주로 해서 강의를 많이를 하시고 의학 이론도 그쪽 그 출신들이 많으신데 장기보험 쪽 출신은 없으시더라고요. 잠깐 일을 하셨던 분들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보험 쪽이나 아니면 다양한 질환 분야에서는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척추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척추는 뭐 당연히 자보에서도 많이 하고 장기에서도 많이 하는 그 많은 환자를 볼수 있고 많은 피해자를 볼수 있고 그다음에 장해도 굉장히 청구가 많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의학 이론에서는 시험이 출제된 바가 거의 없어요. 뭐 압박골절 정도 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한데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손해사정사가 되셔서 회사에 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 손해사정사 를 하시게 되면은 척추와 관련된 장애를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거의 뭐 장애의 대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를 같이 볼 건데 제3보험에서 척추의 장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의학 이론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일석이조였죠. 우리 공부를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3 후유장애에서는, 제3보험 후유장애에서는 척추의 장애를 여기 나와 있는 9개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선 세 가지는 운동장애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세 가지는 기형장애, 또 나머지 세 가지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에서 6번까지의 장애 항목들은 대체로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알고 계시는 7, 8, 9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디스크, 그 장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률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여기 보셨던 거는
장애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의 분류는 총 9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 장애의 분류표 요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순 없기 때문에 장애의 판정 기준을 약간의 새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의학적인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학이론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척추 등뼈는 우리 예전에 그 의학에서 한글로 이제 이 말을 조금 바꾸자.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어서 마치 그들만의 리그 같기 때문에 조금 말을 바꿔보자 이런 말이 있어서 척추를 등뼈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꿨어요. 바꿨는데 뭐 족관절을 발목관절이라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그 말을 잘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말을 바꿔도 잘안 쓰는 말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도 오히려 한글이 조금 더 생소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등뼈라고 가로 쳐서 이야기를 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다들 척추라고 알고 계시죠. 이 척추는 우리 이 장애 판정 기준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봅시다.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학에서는, 보험 아니고 의학에서는 어떻게 척추를 분류하냐면 경추에서 흉추, 요추, 그다음에 천추, 미추까지 모두 의학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말을 봅시다. 그러면 제2천추 이하 및 청골, 아, 천추와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추와 미추는 이제 체간골이구나. 마치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척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척주라고 되어 있죠. 척주 제가 오타를 쓴게 아니에요. 척주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척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척추 단일 단위예요. 요추 1번, 요추 2번 이렇게 단일 단위가 한 개를 척추라고 하고요. 이 척추가 모여서 이렇게 쭉 우리 등뼈를 만들고 있죠.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것들을 다 합쳐서 한 말이 척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척추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척추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성인은 26개고요. 소아는 32개에서 35개래요. 자, 봅시다.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는 5개. 그다음에 천추가 1개고 미추도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아는 봐요. 경흉 요추는 다 똑같은데 천추가 5개, 미추가 3개에서 6개예요. 왜 다르냐? 성인이 되면서 천추 5개가 점점 붙어요. 그다음에 요 미추 3개 또는 뭐 4개, 5개, 6개 사람마다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미추들이 하나로 또 바뀌어요.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추를 하나가 가지고 있고 미추도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이제 실무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뭐 조금은 의학 지식이 있으신 분이면 천추도 1, 2, 3, 4, 5번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추는 사실 어릴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붙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붙어버린 상태로 근데 구역은 보여요. 이렇게 줄이 조금씩 튀어나와 있거든요. 척추체 하나하나 붙어 있는데 이 붙으면서 이쪽에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S1, S2, 3, 4, 5 이렇게 해서 숫자를 붙일 수 있어요. 미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꼬리뼈라고 말하는 미추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어떻게 사람을 부검해서 그 뼈를 한번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죠.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마다 뼈 모양도 사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랑 다르니까 옷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천추를 보시면은 여기 봐요.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죠.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얘들을 봤을 때는 S1부터 S5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천추를 옆에서 봤을 때예요. 옆에서 보면, 아유, 제가 그림이 가리네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요추 5번이에요. 요추 5번이고 천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얘는 미추 1번, 이 사람은 2번까지밖에 없네.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디스크겠죠. 여러분 알고 있는 디스크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구역, 구역,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천추를 하나라고 보지만 나눌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나눌 수 있다. 실제로 구역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척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분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경추부터 미추까지예요. 근데 다만, 제3보험에서는 천추 1번까지를 척추의 장애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하시겠죠? 의학으로는 미추까지가 척추가 맞다. 다만, 우리 제3보험에서는 천추 1번까지를 척추로 보고 척추의 장애로 평가를 하겠다. 그다음에 천추 2번 이하는 척추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보험 약관에서는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가끔 이제 우리 보험사에 계시는 분들이 척추는 천추까지가 아니라 요추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고객한테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안내죠. 척추는 미추까지가 맞긴 하지만 저희 약관에서는 장애를 천추 1번까지만 척추의 장애로 평가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추 2번에 다치신 고객님께서는 척추의 장애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뭔가를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서 제대로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요 천추가 옆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옆으로 됐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방사선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자, 요거는 단순 방사선 영상이에요.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자, 얘가 요추 5번이에요. 요추 5번이고 이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천추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이 사람은 꼬리뼈가 4번까지 있네요. 자, 얘는 단순한 엑스레이고요. 옆에서 MRI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요추 5번이고요. 얘가 천추 1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추랑 미추를 우리 보험 약관에서 체간골로 보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골반의 뼈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골반은 장골, 치골, 좌골과 천골, 미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골반은 얘 빼고 이렇게 날개만 보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골반환을 구성하고 있는 뼈 중에 천추와 미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관을 분류할 때 얘는 골반뼈의 손상으로 평가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약관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척추의 운동장애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운동장애는 심한 운동장애, 뚜렷한 운동장애, 약간의 운동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뚜약,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심한 운동장애 40%, 그다음에 뚜렷한 운동장애는 30%, 약간의 운동장애는 확 떨어져서 10%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운동장애를 평가할 때, 이 운동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척추의 운동장애는 손상 부위 기준이 바로 척추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래서 가로해갖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척추뼈의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와 극돌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추 1번, 2번을 제외하고, 우리 경추 3번부터 그 아래의 요추까지는 모양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조금 다르게, 경추랑 요추랑, 그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가 약간 모양이 약간 달라요. 약간. 그러나 구성하는 뼈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추체. 즉, 추체. 얘를 영어로 뭐라고 적냐면요. 버테브랄 바디라고 적어요.
척추의 몸통이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장애를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척추의 구성을 보면은 당연히 추체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 추체 뒤에 추공 아니면 뭐 신경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신경이 지나가겠어요? 척수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척수 신경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체와 뒤에 있는 돌기들을 연결해주는 후관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관절은 위아래에 있는 척추들과 연결이 돼서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횡돌기, 가로로 퍼져 있다고 해서 횡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져지는 분들도 있고 안 만져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등뼈를 이렇게 등 가운데를 만져보면 오돌토돌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죠. 걔가 바로 극돌기입니다. 마른 사람들 보면 우리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갔을 때 마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조금만 몸을 움츠려도 뒤쪽에서 극돌기가 보이죠. 그게 바로 극돌기예요. 그래서 우리 약관에서는 니네가 부러지고 니네가 부러지고 니네가 부러져도 그 다음에 여기가 부러져도 운동장애로는 인정을 해주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체의 골절만을 운동장애로 인정하겠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한 운동장애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가,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뼈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예요. 4개 이상. 척추체, 우리 척추체 지금 방금 배웠죠? 골절 또는 탈구. 골절이 뭔가요? 골절은 뼈의 연속성, 골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뼈가 원래는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러져서 선상골절이 되든지 아니면 와장창 깨져서 뭐 방출성 골절이 되든지 분쇄골절이 되든지 이렇게 뼈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를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탈구는? 탈구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죠. 관절과 관절이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관절과 관절면의 접촉면이 벗어난 상태를 탈구라고 하죠. 아까 제가 척추도 우리 후관절이나 각종 관절에 의해서 이제 경추 1번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들도 관절을 하거든요. 관절을 하는데 본인 위치에서 이 관절이 벗어났을 경우 아니면은 척추체가 아예 그냥 뭐 어딘가로 날아갔을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다 탈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몇 개 이상? 4개 이상의 척추를 연결해야지만 그것을 심한 운동장애라고 판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얘는 MRI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사람은 봅시다. 예. 여기 보면은 추체가 두 개가 골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이 조금 이게 MRI 사진이 원래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조금 잘 안 보였었어요. 자, 여기가 흉추의 골절이 있는데 여기 흉추 4번의 골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4, 5, 6, 7 흉추 7번의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이 보세요. 원래 이거 3번이나 5번이나 6번보다 얘네들이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완전 짜부되어 있죠. 자, 이 정도로 빡 하고 압박골절이 발생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자, 그 수술을 어떻게 시행했나 한번 볼까요? 후방고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후방고정술을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시행을 했냐면 보세요. 이게 T4번, 그러니까 흉추 4번은 그대로 냅뒀어요. 냅두고 5번 놔두고 6번, 6번, 7번, 그 다음에 이쪽에 얘도 이렇게 골절이 이게 같은 그림이 아닌가 보네. 자, 이렇게 해갖고 보세요. 여기 지금 척추가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보세요. 척추를 우리 쉽게 나사 숫자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박았나. 그래서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개를 연결을 했어요. 자, 네 개를 연결했더니 얘는 네개 이상 포함되죠. 네 개에 해당하는 운동장애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거는 여기에 그대로 놔둬도 얘가 뼈는 아물거든요. 아물고 얘가 특별하게 불안정하지 않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의사의 판단에 맡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척추의 다른 부분에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개 묶은 게 확인이 되면 나사 숫자로 쉽게 볼수 있다고 했죠. 확인이 되면은 4개 이상으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심한 운동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처럼 이 사람은 여기 밑에서 보면은 얘가 5번이죠? 그러면은 요추 4번과 3번이 두 개가 만나면서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여기에는 원래 신경이 지나가야 돼요. 무슨 신경? 척수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통 여기서 끝나고 1번, 2번 사이에서 척수는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마미신경총이라고 해서 신경 다발이 지나가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게 4, 3, 2, 1 이렇게 돼 있죠. 보통 1번과 2번 사이에서 척수가 끝나거든요. 그게 척수원 뿔이라고 하는 게 끝나는데 그 밑에는 그러면 척수가 없냐? 그게 아니라 척수의 원뿔에서 삐져나온 말총 모양의 신경이 지나간다고 해서 마미신경총이라는 게 나머지에서 쭉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뼈를 보시면은 뼈가 요렇게 요렇게 튀어나왔죠. 튀어나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막 뼈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완전 으스러져 있죠. 자,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 뼈는 어떻게 되겠어요? 척수를 누르는 거예요. 척수의 마미신경총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 마미신경총 누르면 당연히 하반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대소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 발기부전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뼈 조각들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얘네들을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고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3번, 4번은 그대로 냅뒀어요. 3번, 4번은 그대로 냅두면서 위치만 잡아주고 보세요. 흉추래. 천추 1번, 그다음에 요추 5번, 그다음에 4번, 3번 놔두고 요추 2번, 요추 1번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나사는 4개가 보이지만, 나사로 지금 묶어버렸잖아요. 나사는 4개가 보이지만, 이 사람의 척추체는 총몇 개를 묶은 거예요? 6개를 묶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래서 4개 이상의 척추체에 묶은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의 기준인 척추체의 골절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보험을 청구를 한다면 우선 척추체에 대해서는 심한 운동장애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심한 운동장애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뼈 두개골과 경추 1번, 경추 2번을 모두 유합한 상태예요. 뭐 얘네 둘, 얘네 둘, 뭐 얘네 둘 이렇게 유합한 게 아니라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유합을 했을 때 고정을 했을 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 제가 10여 년 넘게 이런 건들을 되게 많이 봤지만 이렇게 머리뼈까지 묶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두개골에 나사를 박아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1번, 2번은 안 묶고 3번, 4번을 묶었어요. 자, 그러면 3번, 4번을 묶었으니까 1번, 2번 묶은 거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죠. 아까 우리 봤듯이 골절이 너무 심하고 하면 그쪽 부분으로 해서는 조치를 취해주고 위와 아래를 묶어서 얘네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척추는 다 운동을 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나 팔다리만큼 운동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옆구리 운동할 때 우리 요추가 확 휘죠. 그 다음에 앞뒤로 했을 때도 요추가 엄청 열심히 운동해요. 흉추도 약간씩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우리 목 돌릴 때, 아, 싫어, 싫어 이렇게 목 돌릴 때 목을 좌우로 흔들고 좋다고 끄덕거리고 운동할 때의
경추가 움직이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끄덕끄덕 하는 거, 그 다음에 좌우로 돌리는 거는 경추 1번, 2번과 머리뼈, 특히 후두골 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끄덕끄덕 하는 거는 머리도 움직이고 경추 1, 2번도 같이, 2번은 사실 거의 안 움직이고 1번, 2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도리 할 때는 1번, 2번이 움직이고, 아까 말 잘못 듣네요. 끄덕끄덕 하는 거는 머리뼈와 1번이 움직이고.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이 이렇게 머리뼈랑 그 다음에 밑에 하위 경추를 묶어버렸으면은 여기 1번, 2번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리도리도 안 되고 끄덕끄덕도 거의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머리뼈 밑에는 간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뇌의 구성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연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호흡이나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활력 증후들을 굉장히 많이 관할하는 정말 중요한 뇌 기관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뭐가 내려오죠? 척수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척수가 이렇게 내려가요. 척수가 내려가는데 얘가 부러지면은 상위에 있는 이 신경들의 손상이 생기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사지마비는 뭐 당연한 거고, 호흡까지 문제가 생겨서 거의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차라리 신경이 다치는 것보다는 네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못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운동장애를 만들어버린 거죠. 심한 운동장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지만 이런 사람들은 통으로 움직여야죠. 이렇게 돌아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심한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경추 7번의 극돌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뼈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뼈, 여기 보면 제일 큰 뼈가 있죠. 이런 왕만한 뼈가 있어요. 얘가 7번이에요. 그러면 7, 6, 5, 4, 3, 2,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7번이네요. 아유, 이게 흐려갖고 잘안 보여요. 7, 7, 6, 5, 4, 3, 2,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위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삐져나온, 이렇게 새부리 모양으로 삐져나온 게 2번이에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어요. 자, 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면, 자, 2번인데 여기 보시면은 1번이 원래는 요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즉, 2번에 있는 뼈와 1번에 있는 뼈가 어긋난 상태, 즉 1번이 탈구된 상태예요. 문제는 이렇게 탈구가 되면 얘네들이 지나가는 척수를 누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사지마비가 올수 있고, 특히 상위 경추기 때문에 호흡근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평생 인공호흡기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고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1번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1번을 제자리로 놔두면서 머리뼈와 2번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줬어요. 이 사람보다 더 심하게 묶어놨죠. 자, 그래서 머리뼈 묶고 1번, 2번 연결했고 3번까지 묶어놓은 상태니까, 자, 머리뼈, 경추 1, 경추 2번을 모두 위협한 상태, 즉 심한 운동장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심한 운동장애 봤으니까 이제 뚜렷한 운동장애를 살펴볼 거예요. 뚜렷한 운동장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심한 운동장애랑 비슷하죠. 척추체에 뭐가 골절과 탈구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를 위협하냐? 아까는 4개 이상이었고 뚜렷한은 3개의 척추를 연결하는 거예요. 유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이 사람은 지금 흉추 12번에 방출성 골절이 있어요. 방출성 골절은 단순한 압박 골절을 뛰어넘어서 이 아이가 자기 자리를 벗어난 상태예요. 척추체가 본인의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방출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뼈가, 보세요.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실제 위치는 요쯤이어야 돼요. 요쯤이어야 되는데 뼈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완전 튀어나와 있죠. 이만큼이 튀어나왔어요.
자, 이만큼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면 뭐가 문제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수가 문제가 된다. 얘는 지금 흉추 12번이니까 척수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나가요. 그러면 척수를 뼈가 치는 거죠. 그래서 척수가 끊어질 수도 있고, 척수에 멍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걸 척수좌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딪히는 거. 그래서 척수에 타박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척수의 일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흉추 12번이니까 하지마비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출성 골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출성 골절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유합이나 고정을 해서 위치를 잡아줘요. 안 그러면 척추가 흔들리면서 나중에 다른 뭐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고가 발생됐을 때더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방출성 골절은 특히 여기에 있는 인대, 후종인대를 뚫고 나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합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유합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흉추 12번의 손상이었는데 요추 1번과 흉추 12번과 11번과 요추 1번을 유합한 거죠. 얘가 흉추 12번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를 유합했어요. 나사가 두 개인데요. 아니죠. 척추체 봐야겠죠? 척추체. 하나, 둘, 셋, 세 개를 유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뚜렷한 운동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영상을 봅시다. 이거는 MRI 사진을 갖고 왔어요. 얘도 똑같이 버스팅 프랙처 방출성 골절입니다. 자, 방출성 골절 계속 설명했을 때 아까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척수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이 방출성 골절이라는 건 자, 우리 척추뼈가 아까 이렇게 척추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서 횡돌기가 있고 극돌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지나가죠? 척수가 지나가는 추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여기에는 척추체가 뒤로 밀려나지 않게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후종인대라고 하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인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척추가 앞으로 밀려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앞에는 전종인대라고 하는 또 매우 단단하고 두껍고 긴 인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척추가 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마치 탑처럼 쌓여 있는데 얘가 앞으로 무너지거나 뒤로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려고 앞에도 전체적으로 단단한 인대가 있고 뒤에도 전체적으로 단단한 인대가 있어요. 긴 종형의 인대가 있다고 해서 전종인대, 후종인대라고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 뒤에도 황색 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대를 보세요. 골절이 되면서 얘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되면서 이 인대까지 뚫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인대가 한번 뚫리면 척추가 뒤로 밀려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정술을 하는 거예요. 인대가 밀렸을 때 척추가 뒤로 밀려나면서 다른 신경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덜 움직이더라도 척추의 움직임의 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마비돼가지고 하지 마비가 돼서 걷기 힘든 것보다는 낫잖아요. 조금 덜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애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요추 1번에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MRI인데 요 가운데가 지금 척수가 지나가는 거고 요 가에 여기 하얀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척수 주변에 뇌척수액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튀어나오면서 척수를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예상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지나가는 후종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데 인대를 뚫고 지나간 거죠. 인대는 벌써 뚫렸고 척수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얘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아니죠. 얘도 빨리 고정을 시켜주고 이 요추 1번을 바로 제자리에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추 1번을 제자리로 밀어서 잡아주고 여기 보면은 흉추 12번, 그다음에 요추 1번, 요추 2번을 따라락 예쁘게 묶어줬어요.
묶어주면서 여기에 신경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 한 요즘에서 끝나니까 자, 이렇게 잘 지나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척추체 세 개를 묶었으니까 너는 뚜렷한 운동장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요추 2, 3, 4번을 묶었죠. 2, 3, 4번을 묶었어요. 자, 얘는 뚜렷한 운동장이 아닙니까? 아니겠죠. 지금 보세요. 이 골절을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찌기지직 여기가 지금 골절이 됐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우리의 뚜렷한 운동장에는 척추체에 골절이나 탈구가 있어야 돼요. 척추체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들은 위아래의 척추들과 관절합니다. 관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렇게 척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런 데가 골절이 되면 사실 극돌기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 관절하는 요 부분에 골절이 발생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들이 흔들려요. 위아래가 흔들려요. 그래서 걔도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척추가 뒤로 밀려나거나 앞으로 밀려가거나 불안정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술을 해줘요. 해주는데 이렇게 세 개까지 고정하고 내가 수술한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장애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우리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척추의 골절이 아니라 척추체의 골절만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체의 골절이 아닌 이 관절 부분에 골절이 있어갖고 위압을 한 거는 너무 아쉽지만 피보험자분께서 너무 고생을 하셨지만 운동장애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체 골절이 아니므로 운동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동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뚜렷한 운동장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머리뼈와 경추 1, 2번을 유압 고정한 상태를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심한 운동장에는 머리뼈부터 경추 2번까지 다 묶어야지만 심한 운동장애를 줬죠. 자, 뚜렷한은 나눠 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머리뼈와 제1경추를 묶거나, 아니면 제1경추와 제2경추를 묶거나, 이렇게 해서 유압 고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우리 경추가 3번부터, 그다음에 요추까지는 모양이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경추 1번과 2번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을 환추, 2번을 축추라고 해갖고, 명칭도 다르게 해놨거든요. 자, 1번, 추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체의 모양과 다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뭐 실제로 완전 동그랗게 생기진 않았지만 봤을 때는 동그랗게 생긴 모양을 하고 있어서 환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번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돌기가 하나 쭉 올라와 있어서 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축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때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축추가 이렇게 옆으로 앞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환추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도리 할수 있는 게얘 덕분이에요. 자, 그래서 환추가 있고 축추가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얘도 우선은 지우고. 자, 보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줄 긋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환추예요. 환추. 즉, 경추 1번이죠. 경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아, 요건 아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경추 2번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골절이 생긴 거예요. 골절이 생겨서 2번을 묶으면서 1번까지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여기 보면 본과 본 사이를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돌기랑 1번 골절이 되면서 2번과 1번을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자, 보통 이렇게 됐을 때 경추 1번과 2번을 유합했을 때 이때 뚜렷한 운동장애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얘 어떻게 돼요? 동기돌이 안 되겠죠. 자, 그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보고 있어요. 이 아이. 그 다음에 다음 거도 한번 볼게요. 다음 거도. 얘는 1번과 2번을 위아래로 연결했죠. 아까 걔는 하나만 연결했고, 얘는 1번, 2번을 같이 위아래로 연결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1번 하나, 2번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추 1번, 2번을 유합한 거기 때문에 뚜렷한 운동장애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머리뼈와 경추 1번의 사진을 왜안 보여드리냐? 자, 머리뼈와 경추 1번을 보통 이제 이쪽에서 골절이 발생되는 경우보다는 탈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후두, 환추, 탈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두와 환추가 탈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후두, 요 머리 뒤쪽에서 그 지나가는 그 길과 그다음에 경추 1번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에는 정말 중요한 뭐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간내와 척수의 시작이 지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탈구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초의학을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기본의학이죠. 거기에 공부를 하시거나 했을 때 상위 경추의 탈구나 골절 부분을 찾아보시면 후두 환추 탈구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망률이 80%고 척수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망률이 100%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수술하기 전에 사망해요. 사망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수술한 것을 자료를 찾는 게 거의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끝내는 자료를 제가 못 찾고 이렇게 우선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머리뼈와 환추 1번을 환추 1번이 경추 1번이죠. 환추를 묶었거나 아니면은 방금 보여드린 두 개의 사진처럼 나사 하나든 나사가 두 개든 이렇게 핀으로 했든 간에 어떻게든 경추 1번과 2번을 묶었을 때는 뚜렷한 운동장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뚜렷한 운동장애는 2018년 4월 1일 이전 약관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중에서 BDI와 ADI로 장애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BDI와 ADI를 의학에서 평가할 일이 내가 뭔가 연구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잘 없어요. 경추 1, 2번의 골절도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는 그 약관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의학적으로 뚜렷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바로 BDI와 ADI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뼈와 두개골과 그다음에 상위 경추 1번, 2번 사이에 뭘 검사해야 돼요? CT를 검사해야 돼요. CT를 검사했을 때두 개에 대해 후두공 기저점. 말은 어렵지만 생각을 해보면 두 개, 내 머리뼈에 대후두공이 어디냐면은 우리 머리뼈의 후두에서 여기 밑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정말 구멍이 동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 기저부의 뼈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뇌 기저부 뼈거든요. 우리 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 뇌를 받쳐주는 뼈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채기를 하든 뭐 아니면 위에서 누가 꿀밤을 주든 뇌가 이렇게 푹 떨어지지 않고 요 밑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뇌 기저 뼈라는 건데 두개골 저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 눈을 이렇게 받쳐주고 대뇌를 받쳐주고 하고 뭐 이렇게 측두 쪽이 있고요. 여기에 후두가 있는데 요쯤에 여기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받쳐져 있다면 요쯤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바로 대후두공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구멍에 뭐가 지나간다? 척수가 시작되는 그것이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에 연수가 이렇게 있고 간내가 이렇게 있고 거기 밑으로 이제 척수가 내려가는 그 구멍이 바로 여기예요. 대후두공. 이 대후두공의 기저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점, 그 점과 척추의 치돌기 상단. 축추제가 아까 어떻게 그렸어요? 요렇게 그렸죠. 얘가 축을 이룬다고 했는데 얘가
이 치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치돌기라고 해요. 치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치돌기. 이 치돌기의 상단, 요 부분이 만나는 요것에서, 그러니까 즉, 이 부분과 얘가 만나는 이 사이의 거리를 BDI, Basin Dental Interv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의 거리에 뚜렷한 이상전이가 있다고 하면 걔를 장애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부분, 지금 두개골 대후두공의 제일 기저점, 이 부분과 치돌기, 요게 지금 이렇게 생겼죠.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치돌기의 이 부분, 이 부분과 같이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자, 이걸 CT로만 볼수 있어요. 다른 검사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CT 검사를 해야지 장애를 평가해 줄수 있어요. 나머지 장애들, 아까 우리 봤던 그런 장애들은 다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판단을 할수 있지만, 머리뼈에 이 뚜렷한 운동장애에 그 BDI와 ADI를 평가하기 위해선 반드시 CT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CT 사진을 갖고 왔어요. 봅시다. 요게 지금, 여기죠. 이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뭐였죠? 대후두공인데, 그것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이 기저점이었어요. 그 기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치돌기. 치돌기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얘의 요 부분. 치돌기의 상단. 이 부분과의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얼마 나왔어요? 12.5mm가 나왔어요. 12.5mm가 나왔는데, 12.5mm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그럼 우리 정상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 여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금 대후두공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기저점이 있고 치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실제로 완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자 치돌기의 상단부 이 사이에 거리를 쟀는데 이 사람은 얼마예요? 13mm, 1.4cm죠. 자 정상은 12mm 이하여야 돼요. 12mm 이하.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장애로 보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14mm 같은 경우에는 12mm보다 아래가 정상인데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의 탈구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BDI를 평가를 하고, BDI는 뭐로 평가한다? CT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후두공의 제일 아랫부분, 기저점과 우리 척추 2번, 경추 2번의 치돌기의 제일 윗부분의 거리를 CT에서 우리가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이 방사선 영상에는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쟀더니 1.4mm가 나왔다, 13mm가 나왔다, 12mm가 나왔다, 뭐 9mm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ADI도 한번 볼까요? ADI도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데 말이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자, AD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머리뼈랑의 거리가 아니라 경추 1번, 2번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경추 1번, 2번을 뭐로 해요? CT로 검사를 합니다. CT로 검사를 해서 환추 전방궁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 어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환추. 뭐죠? 경추 1번이죠. 자, 환추에서 전방 앞에 있는 궁, 아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추가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환추가 실제로 생겼을 때 약간 이렇게 동그란, 완전 동그랗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앞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앞이라고 하면은 요 동그란 부분 여기 앞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앞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 여기 전방궁의 후방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두 겹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방궁의 후방 요 뒤쪽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치상돌기의 전면이에요. 치상돌기는 치상돌기 치돌기가 치상돌기예요. 치돌기가 치상돌기예요. 옆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환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환추가 실제, 이 치도기가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요 거리. 여기 앞과 여기 이 사이에 거리를 ADI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 그렸지만 여기 봅시다. 자, 환추 전방, 환추 여기 앞에 앞 전방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에 치돌기가 여기 동그랗게 있어요. 이 치돌기. 치돌기가 있는 요 부분 사이에 요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이 거리를 ADI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옆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치돌기거든요. 치돌기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얘가 지금 경추 2번이에요. 2번이고. 그다음에 경추 1번은 여기. 이게 지금 반으로 잘라놔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이 사이의 거리. 요 사이에 요 거리를 ADI라고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ADI도 우리가 정상 수치를 알아야겠죠. 얘는 성인이랑 어른, 성인이랑 소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성인은 3mm 이하여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4.5mm 이하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슬라이드 이걸 좀 지우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CT로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는 단순 방사선으로도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목을 신전했을 때, 목을 신전했을 때는 ADI가 좁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굴곡했을 때는 ADI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 방사선으로 찍지 않고 누워서 CT로 촬영을 합니다. 정렬 상태가 됐을 때 촬영을 해야 돼요. 단순 방사선으로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장애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 방사선으로 찍는 게 아니라 CT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CT로 찍었을 때, 자, 치돌기가 이렇게 있죠. 치돌기가 이렇게 있고, 자, 실제로는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환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뱅 돌면서 있는데, 환추의 전방궁에 어디? 후방. 제일 뒷면, 요 면과, 그 다음에 치돌기의 앞면, 이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더니 이 사람은 몇 미리가 나왔어요? 7.8미리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성인은 얼마가 정상이라고 했죠? 3미리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뚜렷한 운동장애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운동장애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